안녕하세요. 귀물 사냥꾼 오네오 사장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금은화 총정리 3개 문화유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릉원, 무당산, 그리고 소림사, 황산, 서호, 대족석각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할게요. 3개 유산, 예, 문화유산 뭐 이 정도 되겠죠. 거기에서 첫 번째 무릉원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릉원은 이렇게 금화 하나 그리고 은화 두 개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금은화 세트가 10,000위안, 은화 두 개 세트가 1,000위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릉원은 그 후난성의 장가계시에 위치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도 아주 손꼽히는 예, 문화유산이라고 합니다. 금화는 2분의 1온스짜리죠. 그리고 발행량은 8,000개. 예, 발행을 했고요. 그리고 은화 같은 경우에는 1온스, 그리고 발행량은 3만 장, 이렇게 발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이건 소수민족이죠. 소수민족 은화의 모습은 이렇고요.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금은화는요, 무당산입니다. 무당산 금화 은화 세트는 3,300위안, 은화는 500위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당산은 그 호북성에 있는 쓰옌시죠. 쓰옌시에 있는 명승지죠. 그리고 우리 무당파, 예, 중국의 무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림사와 무당파, 예, 무당파가 생긴 산입니다. 무당산. 예. 은화의 모습, 금화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이렇게. 여기가 아마 무당파의 어떤 원류가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어떤 사찰이 아닐까 싶습니다. 금화는 4분의 1온스, 은화는 1온스고요. 금화는 3만 장, 그리고 은화는 6만 장 발행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거는 천지지중 소림사입니다. 허난성에 있는 범핑시에 예, 소림사가 있다고 합니다. 금화 세트는 3,300위안, 그리고 은화는 500원. 1kg짜리 은화가 있어요. 9,500위안 돼있네요. 자, 요게 4분의 1온스짜리 금화, 그리고 1온스짜리 은화의 모습입니다. 발행량은 금화가 3만 장, 은화가 6만 장 이렇게 발행이 돼있네요. 금화의 모습, 그리고 은화의 모습, 그리고 요 아이가 1kg짜리 은화의 모습입니다. 발행량은 5,000장 발행을 했고요. 예, 요렇게 되어있죠. 예. 소림사 은화의 모습입니다. 멋있네요. 예. 여기가 소림사인가 보죠. 이렇게 케이스에 되어있고요. 자, 요 아이가 1kg짜리 소림사 금패입니다. 예, 금화입니다. 금화, 1kg짜리 금화. 역시 금화답게 62만 위안 정도, 여기서 파는 가격이 62만 위안 정도 되고요. 발행량은 역시 200장. 예, 귀물입니다. 귀물. 자, 이번에는 황산입니다. 예, 금은화 세트가 4,900위안, 은화 4개 세트 1,800위안, 그리고 1kg짜리 은화가 13,000위안 정도 되네요. 먼저 금은화 세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분의 1온스짜리 하나, 그리고 1온스짜리 2개 세트입니다. 자, 요렇게 은화 4개, 은화 4개와 금화 하나가 세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발행량은 4분의 1온스짜리가 3만 장, 그리고 1온스짜리가 5만 장 이렇게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kg짜리 200장, 5온스짜리 1000장, 그리고 1kg짜리 은화는 5000장 이렇게 발행을 했네요. 요 아이가 1kg짜리 예, 은화의 모습이고요. 5000장 발행을 했고요. 예, 요 아이가 1000장 발행된 황산의 5온스짜리 금화입니다. 자, 요 아이가 1kg짜리 금화의 모습입니다. 황산. 예. 가격은 여기서 파는 가격이 58만 6천 위안 정도 되네요. 자, 이번에는 시후, 예, 서호죠. 서호.
항저우에 있는 유명한 호수의 이름입니다. 금은화 세트가 4,100위안, 그리고 은화 세트가 1,350위안, 2kg짜리 은화가 13,500위안이라고 합니다. 먼저 금은화 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화들은 5위안으로 찍었네요. 4분의 1온스짜리 금화는 2만 장 발행을 했고요. 이렇게 2분의 1온스짜리 은화 같은 경우에는 5만 장 발행을 했습니다. 자, 1kg짜리 은화의 모습이고요. 발행량은 3,000장 발행을 했네요. 요런 모습입니다. 정면, 후면. 네, 멀리서 본 아마 서호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가 1kg짜리 금화의 모습이고요. 발행량은 200장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발행량 1,000장짜리 네. 5온스 금화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세계유산 마지막으로 대족 석각이죠. 큰 발 가진 그 부처상 말하는 겁니다. 금화는 3,300위안, 은화는 400위안, 1kg짜리 은화는 13,800위안 돼 있네요. 30g짜리 은화의 모습, 그리고 8g짜리 금화의 모습입니다. 2016년부터 그 그람수가 바뀌게 되죠. 1온스짜리 은화는 30g으로 약간 줄어들었고 4분의 1온스짜리 금화는 8g으로 약간 그람수가 좀 늘었습니다. 예, 요 모습이고요. 8g짜리 금화는 3만 장 발행을 했고요. 그리고 30g짜리 은화는 6만 장 발행을 했습니다. 자, 요 아이가 150g짜리, 예전에는 155.5g 5온스짜리 금화였었는데 예, 5.5g이나 빼서 150g짜리 금화의 모습이고요. 요 아이가 예, 1kg짜리 예, 은화의 모습입니다. 발행량은 150g짜리 금화가 1,000장, 예, 그리고 1온스짜리 은화가 3,000장 발행을 했네요. 이렇게 오늘 세계문화유산 무릉원 무당산, 그리고 소림사 황산 시호, 그 다음에 대족석각을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항천군사 금화들을 한번 또 비교를 해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러닝타임을 뭐 13분에서 한 17분 정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지루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화계열 군사 계열 이런 식으로 끊어서 가려고 해요. 그런 식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게 여러분들도 많은 시간 안 드리고 뭐 또 필요할 때 바로바로 또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갈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도 많이 눌러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행복하시고 무작정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